뭔가 즐겁게 구경도 하면서 이제 기부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이번에? 남들은 이제 무관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있는 학대받는 유기견들이나 뭐 학대받는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들이나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바자회 네 바자회 같 네,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들과 기부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네. 이런 행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또 불쌍한 동물도 많으니까 그 동물들 위해서라도 이런 캠페인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만큼 제일 가슴 아픈 일도 없고 몹쓸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잘 전달하지도 못하는 좀 약한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인식을 통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좀 많은 한 마리의 한 명의 주인이라도 견주라도 좀 인식이 올바르게 잡혀서 좀 건강한 반려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벌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 가정들, 그런 가정들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식은 아직 어떤 가게를 가도 이제 동물, 함께 동반이 잘안 된다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더 인식이 함께 해도 되는 그런 좀더 선진국 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정말 이 많은 분들께서 정말 너무 재밌게 진짜 장터처럼 반응을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순한 바자회가 아닌 내가 여기서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그게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거의 50명이 넘는 분들이 업체나 셀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커지니까 정말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짐 옮기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또 보완해서 2회 때는 더 멋있게, 훌륭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사모 파이팅! 학사모 파이팅! 학사모 파이팅! 학사모 파이팅! 학사모 파이팅! 학사모 파이팅!